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먼저 PMI 지표와 관련해서는요. 10월 제조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미국의 10월 마켓 제조 PMI 지표는 7개월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지표 나오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중국에서도 10월 차이신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중국 시장에서는 PMI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AI 포럼 2021이 개최가 됩니다. 이곳에서 삼성전자는 AI의 기술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가운데 사적 모임은 10명에서 12명까지 그리고 이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식품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6%, 그리고 팔도 같은 경우에는 5%의 이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또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청약 일정도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디어요 비트나인 그리고 ITIG의 공모청약이 대기가 되어 있는 가운데 디어요는 특히나 SM엔터 그룹 계열의 이 플랫폼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내일까지 공모청약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SM 이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